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won't you come along? 설인의 정원입니다. 지금 봄부터 예쁘게 꽃을 피어 올라왔던 아이들이 9군 종류가 꽃이 정말 예쁜데요. 튤립, 히아신스, 카라, 그리고 알리움 수선화 같은 경우 요 아이들은 언제 구근을 캐고 왜 구근을 캐야 하고 구근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언제 심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난번 제가 튤립 구근을 무료로 얻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때 댓글로 궁금하신 게 정말 많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구근들은 바로 추식 구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추식 구근은 가을 추를 써서 가을에 구근을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참 예쁘게 봄에 피었던 튤립이 다 졌을 텐데요. 꽃이 지고 난 다음에도 잎은 이렇게 초록색을 띠고 있지요. 구근은 제가 가을에 심었다라고 하면 올 봄에 꽃을 피우면서 구근에 있는 영양분을 충분히 다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구근의 영양분은 언제 채울까요? 바로 요 초록색 잎들이 지금 현재 땅속에 묻어져 있는 구근의 영양분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광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근은 언제 캐냐면 요 초록 잎사귀가 다 지고 잎들이 낙엽처럼 힘이 없고 바스락바스락해질 때쯤에 구근을 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튤립, 히아신스, 카라, 알리움 수선화들은 과습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꼭 장마가 오기 전에 캐내야 하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근은 제가 말씀드린 요 다섯 가지는 과습이 아주 취약하잖아요. 근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구근이 썩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장마가 오기 전에 잎이 다 지고 나면 구근을 캐는 겁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보이시나요? 요게 자구라고 하는데요. 구근도 자식을 키우는데요. 자구란 자식 구근이란 뜻입니다. 모구가 이렇게 모구 옆에 자구가 생겨서 개체수를 늘리는 건데요. 지금 이때쯤에 자구를 분리해서 올 가을에 이렇게 작은 자구도 심어주셔야 내년에 이 자구 작은 게 구근이 커지는 겁니다. 내년에 이렇게 작은 구근에서 꽃이 피나요? 아닙니다. 꽃이 피는 게 아니고요. 구근을 키우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구는 가을에 심으시고 그 다음에 한 해 동안에는 자구의 크기를 키워서 다음 해에 꽃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근을 캐실 때는 삽을 이용해서 캐야 되는데요. 좀 깊게 파셔야 구근이 상처가 생기지 않고요. 가끔 자구가 분리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땅속에 분리되어 있기도 하니까 흙을 잘 만져보시면 자구가 흙 속에 섞여 있는 것도 가끔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근을 이렇게 캐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요. 썩은 게 있어요. 뿌리가 썩지만 않으면, 뿌리 부분에 곰팡이가 쓸지만 않으면 요 아이들은 내년에 잘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 부분이 썩은 거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과감하게 다 버리시고요. 억지로 껍질을 다 벗길 필요는 없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소독을 하고 그늘에 말리시면 껍질이 자연스럽게 벗겨지기도 하고요. 밑에 하단에 뿌리도 잘 안 떨어진다. 그것도 놔두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늘에 말리게 되면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말리다 보면 껍질이 자연스럽게 벗겨지고요. 뿌리도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너무 억지로 떼내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말려야 다른 구근에 곰팡이가 옮기지가 않지요. 그래서 썩은 거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과감히 버리시고요. 이렇게 새롭게 생긴 자구들을 내가 1년 동안 잘 키워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너무 서두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락스와 물을 1대 1000의 비율로 섞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가 놓으면 소독이 되는데요. 구근을 캐내고 보면 아주 조그만한 뭐 이렇게 깍지벌레 뭐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소독을 하셔서 그늘에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꼭 잘 말리셔가지고 양파 망에 담아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그늘에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통풍이 잘 돼야 요 아이들의 가을까지 곰팡이가 쓸지 않겠죠. 왜냐면 여름에는 너무 과습이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곰팡이가 쓸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꼭 놔둬 주시고요. 요 아이들 말릴 때에도 저는 마대를 깔고 요 아이들을 말리는데요. 요 구근을 말리실 때 햇볕에 말리게 되면 구근이 너무 뜨거워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익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심으실 때는 구근 크기의 3배 정도 구멍을 파서 흙을 덮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3배란 저는 좀 추운 곳에 살잖아요. 중부지방에서도 산에 사니까 저는 한 3배 정도 묻어줄 거고요. 그리고 흙을 덮은 다음에 너무 추울 것 같다 그러면 낙엽 이불을 덮어주면 됩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튤립, 히아신스, 카라, 알리움, 수선화는 과습으로 썩을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꽃을 보고 난 다음 잎이 다 지고 나면 구근을 캐시고요. 구근을 캐고 난 다음에 소독을 하셔서 그늘에 잘 말린 다음 그늘에 양파망 같은 곳에 걸어 놓으시면 가을에 심게 되면 다음 해에 충분히 예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인의 정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